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방 대도시에 52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광주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에 앞으로 5년간 공공택지 16만 호를 비롯해 52만 호가 공급됩니다. 광주의 신규 택지는 산정지구 외에 추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과 공공택지, 재개발 사업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예상 공급량이 7만 호가 넘기 때문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을 새로 발굴하는 것보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사 같은 이제 시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드리는 게 저희 시에서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계속 오르던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안정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올해 들어 오름세가 계속 줄어들다 지난달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과 다른 대도시는 올해 초부터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수도권으로 공급 확대가 쏠리고 전국적으로 시장이 더욱 안정화되면 광주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그 곱하기 2배로 해서 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 늘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100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복합 쇼핑몰 유치 등 각종 공약을 내세우며 호남 민심을 공략해 역대 보수 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죠. 그런데 정작 취임 후에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에만 그칠 뿐 이렇다 할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AI 집적단지를 찾아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후 취임한 지 100일, 선거 때 약속한 AI와 반도체 등 각종 지역 공약은 국정과제 명시하지 않고 이행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 민심을 공략한 복합 쇼핑몰 이슈는 민간 업체들의 유치 경쟁을 유발하는 데는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기반시설이나 상생기관 건립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는 광주시가 근거도 없이 9천억 원을 요청했다가 논란만 남긴 채 답보 상태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치열해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관련된 수요조사라든가 공모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화단지를 지정을 받고 기업 유치하고 인력 양성은 병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전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호소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비대위원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최근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전주회 의원과 정양석 전 의원도 비대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의원은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들어가 호남 정치를 실현하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겠다며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반전을 이뤄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서영교 의원도 어제 광주를 찾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루겠다며 광주에서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11억 원을 들여 동천변에 문을 연 야시장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일부도 문을 닫으면서 더욱 침체되고 있는데요. 김호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순천 동천변 저류지에 문을 연 순천만 달밤 야시장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군데군데 문을 닫은 푸드트럭과 트레일러가 눈에 띕니다. 제가 원했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거기에 이제 먹을 장소까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순천시가 달밤 야시장 조성해드린 예산은 푸드트럭과 트레일러 개조 구입 지원금, 전기 공사비 등 모두 11억 5천만 원. 개장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야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순천시와 맺은 계약 때문에 휴일인 월요일을 빼면 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뭐 저희가 정작 먹을거리밖에 없는 입장이죠. 여름 같은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마스크 못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임의로 휴업에 들어갔고 그나마 손님이 많은 금요일 저녁 시간대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주도 있습니다. 모두 계약 조건 위반인데 순천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야시장 활성화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예산도 필요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필요해서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순천만 달밤 야시장. 침체의 고통은 썰렁한 공원에서 문을 열어야 하는 상인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여수시가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로 여수시는 인하율에 따라서 재산세 등을 최대 100% 감면해 줍니다. 지방세 감면은 3년째로 2년 전에는 174건에 2,700만 원, 지난해에는 102건에 2,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3,000명을 넘기면서 4월 12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60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7,5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0%를 차지했고 사망자가 3명이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등 어제 5,5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전남이 20명, 광주가 8명이고 전담 병상 가동률은 60% 정도 수준입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내륙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고요.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에는 거문도와 초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10,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오늘 비가 대부분 그치고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었는데요. 오늘은 30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도씩 더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체감 온도는 더 높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지역들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광과 나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나 최고 기온도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해남과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한번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지연 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22톤급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4살 A씨와 선주 55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 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인구 순이동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3만 7천여 명이었고 목포시와 고흥군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이 가장 적은 곳은 광양시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은 2002년에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름 휴가철 전남 서남의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해수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 수송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서남의 여객선 이용객은 모두 38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